기은이기 집애가 아까 부엌에서 부시럭 대더니만 다 들고 날른 거 아니야? 야, 기은아! 황기은! 아유, 왔어요? 아유, 내가 못 살아, 못 살아. 김석이 집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도우기한테 알짱거리는 것 같아요. 아유, 참. 그저께 담은 김치에 마른 반찬에 청국장, 된장까지 통째로 털어서 도우기 갖다 준 것 같다니까요. 아유, 이걸 어떡하면 좋아. 아니, 저기 집에를 어떻게 말려? 당신 왜 그래요? 어디 아파요? 안색이 왜 그래? 아니야, 아무것도.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. 감기인가? 열이 있어요? 아, 참, 그거 아니라니까. 영화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? 아, 그런 거 아니라도. 아, 그러고만 있지 말고 얘기 좀 해줘요. 나도 알아야지. 뭔가를 당신 도울 거 아니에요. 아, 당신 돕긴 뭘 도와? 그 영화사 사정 알아봤자 달라질 거 없으니까 집안 단속이나 좀 잘하라고. 그 기은이 교육 좀 똑바로 시키고, 그 재성이 결혼 준비 좀 착실하게 하고. 어이. 어머나, 어머나. 어머나, 저 사람이 왜 저래? 아유, 큰일 났네. 재성이 결혼시키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. 아유, 어떡하지? 힘들었죠? 이거라도 먹어요. 됐어. 최세영 씨. 취재 가시죠? 네? 기다려 있을게. 얼른 나온다. 다녀오겠습니다. 지난번에 촬영 뭐한 거 내가 종부님한테 전화해갖고 사전 설명 다 했다. 그거 다시 한번 가보자. 그때 화 많이 나셨는데 도와주시겠대? 일단 한번 부딪혀 봐야지. 오빠, 지금 촬영 준비까지 해서 가는 거야? 셋부위도 당김에 빼라고 했잖아. 많이 나온 김에 촬영해가 오지 뭐. 거기서 촬영하면 현장 분위기도 살고 종가집 소개도 할 수 있잖아. 괜히들 화내시면 어떡하지? 니는 내 마음 믿고 따라온나? 안 하던 일 하려니까 많이 힘들지? 좋은 경험한다 생각해. 이것도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야. 추억?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. 아, 참, 엄마가 너 집에 좀 들리라고 하시던데. 어머님이? 무슨 말씀이신데요? 얘기해 보세요. 저기, 이번에 시아버님 영화사가 조금 어려워졌거든. 아이, 금세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. 저, 넌 엄마한테 가서 결혼식 조금만 미루자고. 네가 말 좀 잘해봐. 그럼 신문에 기사 뜬 게 사실이에요? 얼마나 안 좋은데요? 아유, 기사 내용을 다 믿냐? 그냥 조금 안 좋은 것뿐이야. 조금이 어느 정도인데요? 아, 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.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. 네가 도와줄 거 아니면 묻지 마. 뭘까? 에이, 해주시겠어? 저번에도 방송국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셨는데.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.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정전이 되는 바람에 냉장고 안에 있던 젓갈이 상한 줄 몰랐어요.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꼭 좀 도와줘서. 그 이번엔 지난번 같은 실수 없도록.